잔남일보 비컨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잔남일보 비컨 뉴스에서 다 담지 못한 올해 발생한 사건 사고 뒷얘기 비컨 뉴스 플러스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잔남일보 디지털 뉴스국장 김기봉입니다. 네, 저는 사회부 사건팀 김정대 기자입니다. 네, 저는 사회부 사건팀 강송희 기자입니다. 네, 먼저 강송희 기자. 네. 올해는 사실 미투 사건이 대한민국을 강타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광주 한 여고에서 발생한 대형 미투 사건이 충격을 줬습니다. 교사 10명이 여학생 180여 명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촉발이 됐는데요. 그 사건을 좀 소개해 주세요. 교장이 뒤늦게 이 사건을 접한 뒤에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마치고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수사기관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교사들의 언행과 이게 수위가 심각했던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는데요, 수위가? 냄새가 나니까 뭐 다리를 오므려라. 그다음에 성차별적인 발언은 물론이고요. 뭐 손가락으로 이제 뭐 학생들의 명찰을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엉덩이를 터치하고 속옷끈을 매만지는 등 신체적인 접촉도 이제 서슴지 않았다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네요, 이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몰랐는데 수사기관과 이제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도 많이 당황한 걸로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는 다 마무리됐나요? 네, 경찰에서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두 이제 조사는 마쳤고요. 검찰로 이제 사건이 인계되고 총 19명 중에 2명은 구속, 그다음에 1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재판을 받게 되나요, 그 사람들도? 네,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향후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전에 학생들이 이제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억울한 선생님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좀 이들을 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좀 벗겨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탄원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들도 있었던 만큼 향후 이게 재판에 넘겨졌을 때 어떻게 참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억울한 교사가 좀 있는가요? 특히 구속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문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재판에서 나와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이 광주 한 고교 이후에도 9월 달에도 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를 벌였고요. 특히 중학교에서도 교사 4명이 여학생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경찰 조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직 기간제 교사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여고생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수정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평군수도 그 여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금 기소되는 일도 있었고요. 네네. 각종 미투 사건이 많았는데 김정대 기자. 예. 이어서 윤장현 그 전 광주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현재 지금 윤장현 시장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윤장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있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 4억 5천만 원 그 피해액 가운데 3억 5천은 그 담보 대출을 받았고 예. 나머지 1억 원을 이제 개인적 채무로 이렇게 좀 빌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문에는 그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이 이름만 되면 누구라고 다 아는 그런 그 유명한 그 회사 오너인데 1억 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썼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차용증을 써면 빌린 건데 차용증을 안 썼다면 이건 빌렸다는 그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윤장희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윤장희 시장은 뭐 빌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차용증이 없으면 윤장희 시장이 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1월 19일 날 첫 재판이 있는데 네. 사건 기자들은 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조금 좀 재판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자 그리고 그 또 이제 학교 문제가 계속 얘기 나오는데 네. 학교에서 그 시험지 유출 사고가 꽤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시험지가 유출이 되는지 참 의아스러운 것도 많고 특히 이번 그 다 알려졌으니까 학교 네. 실명으로 말해도 되죠. 광주 대동고 그 시험지 유출 사건이 네. 그 발생을 했는데. 먼저 그 사건 뭐 개요 잠깐 뭐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죠.
네, 그 미투에 이어서 좀 학교와 관련된 사건 중에서도 이제 시험지 유출 사건이랑 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대동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정실장, 학교 행정실장과 한 학부모님께서 이제 같이 이제 짜고 치는, 한마디로 짜고 쳐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시험지를 이제 유출한 사건인데요. 이게 사실 좀 계속해서 좀 경찰들이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게 이 행정실장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떻게 이 학부모한테 시험지를 유출할 수 있었을까?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일선에서는 이제 이 행정실장이 아니라 이 행정실장의 가족들에게 이제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부모가 이제 운영하고 있던 뭐 피부과에 뭐 시술 뭐 이런 건 이런 이용권을 줬다든지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혐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사건이 그냥 경찰에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도 했죠. 네. 구속은 됐죠, 두 사람 다. 네, 구속은 됐는데요. 이 두 부분 이 두 명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그랬던 게 경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혐의를 좀 입증을 해보기 위해서 아들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해요. 부모의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열지 않아서 그 상태로 이제 현재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재판을 그랬죠. 뭐 여러 소문이 있었는데 그 부모 그러니까 네. 엄마 네. 학생의 엄마하고 뭐 학교 측하고의 어떤 뭐 동문 관계 이런 네, 그렇죠. 것이 작용을 했지 않느냐 뭐 여러 소문이 있고 또 엄마가 또 광주에서 꽤 유명한 의사였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더 이상은 얘기 좀 합시다. 네. 자, 그리고 김정대 기자. 그 강진에서 발생한 그 여고생 살해 사건도 참 끔찍했는데 그때 당시 그 유력한 용의자가 아빠 친구로 지목이 됐었죠. 예. 그 아빠 친구가 또 그 다음날 바로 그 자살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좀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사건이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됐나요? 예, 일단 이 사건 지난 6월 중순에 강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예. 당시 그 여고생에게 아빠 친구 현재는 지금 이제 살인 피의자로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그 살인 피의자 그 유력한 용의자로 그 지목을 하게 된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이 뭔가요? 예. 당시 이제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유력 용의자로 아빠 친구를 지목을 했습니다. 예. 그 근거로는 당시 이제 그 이 여학생이 SNS에 SNS 메시지로 자기 친구한테 내가 아빠 친구의 소개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주변인일 것이다라는 상황을 일단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고생이 강진 도시 시내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CCTV나 여학생의 이제 동선 또 주변 인물들의 이제 동선을 파악하면서 아빠 친구가 유력 용의자일 것이다 하고 이 사람의 이제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다음 날 오전 6시에 자신의 자택 근처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돼요. 그때는 그 여고생 시신이 아직 발견되기 전이죠. 그렇죠. 예. 여고생 그러면 그때까지는 여고생 실종 사건이었죠. 그때. 예. 근데 그 경찰 그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경찰은 유력 용의자가 살아있는 채로 체포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신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여고생의 생사의 의무도 물어볼 것이고 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계획이었는데요. 살해 동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실종 사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종 사건이었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이 유력 용의자가 숨지게 되면서 사건은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졌고 이후로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유력한 용의자는 숨졌고 예. 여고생은 실종된 건지 살해된 건지 모르니까 그렇죠. 결국 그 여고생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예예.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실종 8일째 되는 날에 강진 한 야산에서 여고생의 이제 시신이 상당히 부패된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고생이 이제 부패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결국 유력한 용의자도 숨졌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 사건이 그러면 완전 내사 종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그 경찰의 지금 수사 방향이라든지 경찰 방침이 어떻게 바뀐 게 있는가요? 이제 그
살인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그래도 뭐 어떤 살인을 갖는다는 그런 동기들이 또 이렇게 규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의자가 숨진 상태이고 경찰은 이제 이 지금 그 아빠 친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런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를테면은 당시 이제 그 여고생이 그날 실종 당일 입었던 옷까지를 이분이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불태워서 소각을 불태워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 타고난 그 타고난 잔해에서 그 여학생이 입었던 옷까지 추정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유력한 용의자는 숨졌는데 용의자가 그러면 피의자로 전환이 됐나요? 예. 그러면 결국 용의자가 숨진 상태에서 숨진 이후에 피의자로 된 그 참 희한한 사건인데 제가 볼 때 그 여고생 시신이 발견됐을 때 충격을 줬던 게 뭐였냐면 그 머리가 이발이 다 돼 있어. 아, 그 여고생 대머리, 대머리 상태로. 예. 그러니까 이건 뜯은 건 아니고 바리깡을 민 거예요. 아. 그럼 엽기적인 사건이네 사실. 예. 그래서 왜 이 머리를 밀었느냐 그 부분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김정대 기자 그때 세월호 그 봉환소 마무리할 때 거기 직접 내려갔다 왔죠. 진도 팽목항에. 네, 제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아, 강성희 기자가 내려갔다 왔어요. 네네. 네. 어땠어요 그때 그 분위기들이? 그때 당시에 처음엔 저는 그게 이제 옮겨진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단순히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이제 지자체와의 이런 갈등들도 있었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진도군하고 갈등.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원래 개발이 돼야 하는 곳이었고 네, 거기가 네. 항구가 들어와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지자체를 위해서라도 이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일부 이제 유가족분들은 이제 자기 삶을 찾아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자리를 이제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꽤 여러 있으셨어요. 이제 주마다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거기서 생계를 이제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시고 진도의 한 뭐 모텔에서 뭐 지새우시면서 이제 아이들의 사진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분들 마음속엔 여전히 아이들이 남아있는데 이 자리가 하나의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부모님들 유가족분들은 거기가 아이들의 또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이 더욱더 크셔서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이제 아이를 발견했을 때보다 그게 이제 사진을 뺐을 때 더 울었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시신 네. 수습했을 때부터 네, 그때 네, 훨씬 네. 더 슬펐다 이 말이죠. 네, 아예 진짜 보내야 한다는 느낌이 아, 강해서 그런지 그래서 더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유가족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고의 어떤 그 심각성과 그다음에 사고가 던져주는 어떤 교훈 이런 걸 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네. 영정 사진을 뗐지만 또 다른 추모 공간에 또 영정 사진을 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좀 국가적인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안산에도 있긴 있지만 네네, 그렇죠. 사고 현장에 또 그 직접 자기 그 아들 딸들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 좀 뭐 지자체면 지자체고 물론 이제 그 항구는 개발해야 되겠지만 네네. 또 다른 그 인근 장소에다 옮겨서 뭐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1월에 발생한 그 종로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 방화로 인해 가지고 장흥에서 살던 그 새 그 모녀가 숨지는 사건이 참 그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그때 가족 여행이 있죠. 서울로 가는 가족 여행이 있죠. 예. 그때 아마 김정대 기자가 직접 장흥 현지까지 가서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그 일단 숨진 새 모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아이돌 춤을 좋아하는 아이돌 춤 네, 네,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냥 이를테면 뭐 서울을 구경 가보고 싶다 가서 뭐 이런 저런 또 관련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돌과 관련된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서울을 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번 겨울에 이제 여행 일정을 잡았는데. 아버지는 이제 생계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일을 빼기가 이렇게 힘드신 그런 좀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같이 가지 못했고 새 모녀만 같이 갔는데 심지어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여비 이런 걸 주면서 가족들한테 기왕 이제 놀러 간거 좋은데 이렇게 묵고 해라 했는데 여머니가 그좀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려고 그래서 모텔에서 잔 거구나. 예 예. 아마 상당히 허름한 모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랬었죠. 안타깝네요. 결국 그러니까 김정대 기자 장흥 세모녀 사건도 결국 돈이 문제였죠. 그냥 돈이 풍족했으면 고급 호텔에서 잤을 거고 값싼 모텔에서 자지 않았을 건데 아, 뭐 일이란 되돌릴 수 없는 게 일인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결국 이 사건 사고 이면에는 결국 그 사회의 자화상이 그대로 있죠. 또 올해 또그 유난히 그 미투 사건이 많았는데 강성 기자 여성 차별이 아직도 여전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 못할 것들은 더 많았을 거고요. 뭐 지금도 현재 여전히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사회 만연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렇게 좀 미투가 나왔던 게좀한 발자국 이 알을 깨고 나오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살짝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자. 여전히 그 우리 사회에서는 그 여성 차별이라는 그 봉건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검사라는 그 직분을 벗어나서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폭로했는데 결국 그 안태근이라는 그 검찰국장 그 사람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상황이고 서지현 검사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찬반 양론에 여전히 휩싸여 있고 그래서 아마 여성 차별 문제 이런 봉건적인 사고가 우리나라가 쉽사리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그 밝고 맑은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보는데 사건 기자로서 강성 기자 내년에 좀 소망을 말해 본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좀 사건 사고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힘들 텐데 사건 사고 많이 없으면. 사건 사고가 이제 많이 없고 좀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조금 희망을 줄수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미담들이 좀더 많이 이렇게 좀 그랬죠. 발생하길 바랍니다. 그랬죠. 그저 얼마 전에 그 LG 의인상 탄 풍암고등학교 그 학생. 네. 근데 난참그그 학생이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는 그냥 우당했을 뿐만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처 상황을 보면 자기가 일일이 또 핸드폰에서 추적을 해서 누군지 또 인척을 찾아내고 자기가 직접 또 병원 가서 다 지혈하고 그런 걸 보면 뭐 그런 사건 그런 건 사건 아니죠. 그런 미담 네, 그렇죠, 기사들이 그렇죠.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그 부산에서 나온 그또 미담 기사를 보니까 중학생이 전세 자금으로 쓸 돈을 주었다 그러던가 280만 원을 길가에서 주었는데 결국 자기 양심을 속이기 싫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이걸 중학생 세 명이 가서 신고를 했어요. 자진 신고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 돈을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이탈 횡령이라는 것도 네, 맞아요. 몰랐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 경찰서에 갖다 주고 그다음에 그 소유자가 나타났는데 당연히 좀 보상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거 필요 없다고 우리 가드래요. 그래서 그런 그 어린 그 좋은 마음들, 선한 마음들이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대 기자는 어때요? 내년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전 올해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 전국적으로 보면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었는데요. 또 이제 특히나 미투의 해라고 볼 만큼 관련된 폭로들이 잇따랐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그런 류의 어떤 그 부조리에 대한 고발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지금 늘어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 들어가는 추세요? 이를테면 뭐 어떤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부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감추려고 했다면 지금은 어떤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들이 미투를 계기로 해서 더 이렇게 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부의 부조리를 지금까지는 혹시 자기가 이게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그좀 우려 때문에 안 했는데 미투가 결국 내부 부조리까지 외부에 끌어내는 그 어떤 작용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의미 있는 말이네 그 말은. 사실 그런 것들의 단면을 볼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나온 이후로 그걸 거의 매주 뭐 어떤 경우에는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물론 이제 개인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거기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청원에서 네.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네. 그런 케이스들이 어느 기사들을 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그 발단이 거기서부터 이제 알려지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그런 그 창구가 마련이 돼 있고 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 그런 해가 되지 않았나. 내년에는 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예. 결국 우리가 공익 제보라는 걸 조금 활성화하고 공익 제보가 활성화되면 좀 더 밝은 사회가 되는데 그 아직도 그 우리 같이 그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공익 제보에 대한 개념을 그 밀고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혼재돼서 생각하는 게 많은데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픈 기억이니만큼 좀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가면서 향후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 사고는 없어야 되겠고 네. 그 내년에는 좀 밝은 미담만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건팀 화이팅!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이상 전남일보 디지털 뉴스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